안녕하세요, 여러분. 풀떡입니다. 마이크가 고장이 나가지고 생 카메라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이렇게 조용한 장소가 아니면 앞으로는 영상 찍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어제 영상 찍으려고 진짜 이쁜 카페 가가지고 세팅 싹 다 했는데 마이크가 그 연결하는 단자 있죠? 그게 고장이 났더라고요. 1시간 반 정도를 대장정에 걸친 수술을 진행을 했는데 결론은 잘 안 됐어요. 아침에 수영하고 몰골이 이제 영상을 찍을 몰골은 아니지만 인사를 드려야겠다 싶어서 영상을 켜봤고요. 하늘 보세요. 예쁘죠? 날씨가 갑자기 또 좋아져가지고 보여드리고 싶었어요. 또 한 일주일 정도 계속 비가 왔어요. 엄청 많이. 사람이 참 웃긴 것이 날씨에 따라서 또 기분이 바뀌잖아요. 기분이 비가 왔을 때는 축 처지더니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하늘도 이쁘게 갠 걸 보니까 제 기분도 따라 좋아지네요. 저는 요즘 아무것도 안 해요.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고 태국어 클래스에서 요즘 열공 중입니다. 요즘에는 기본 식당에서 제가 원하는 거는 이제 요구할 수 있는 정도의 회화 수준이 됐습니다.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제 말은 하는데 그쪽 상대방에서 얘기한 거를 알아듣기가 좀 아직 힘듭니다. 그게 지금 약간의 문제고요. 굉장히 조용하고 평화롭습니다. 이제 여기는 시골이라고 말씀드렸죠. 그래서 밤이 되거나 비가 오거나 날씨가 좀 굳어지면 할 게 없어요. 할 게 없으니까 집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거를 찾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림 시작했어요. 그림 그리기 시작했고 아크릴화인데 그냥 야매로 제가 그리고 싶은 거 그리려고요. 재료 샀고 하나를 그렸는데 엄청 망해가지고 제가 실력이 아크릴화 실력이 좀 좋아지면 그림 그리는 브이로그도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주절주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보니 참 서두가 없게 느껴지네요. 서두 없는 저의 이야기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또 소통하기로 해요. 안녕!